너네 나 빼고 언제 놀다 왔어? 왜? 뭔 소리야 강희야?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방금 인스타에 올렸는데? 재밌었어? 아니, 강희 너가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하고 술도 같이 마셨던데? 끝나고 부르지. 미안, 너무 정신없었어. 다음부터 꼭 부를게. 아니, 뭐 이런 걸로 삐지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민영아, 너 문지혁이랑 아는 사이였어? 아니, 전혀. 나도 그날 처음 본 거야, PC방에서. 진짜 우연히 쟤랑 문지혁이랑 마주쳐서. 치치 뿡치치야, 완전. 야 문지야, 어디 가냐? 우인이야? 내 카페 간다. 커피 사. 아싸, 심심했는데 잘 됐다. 나도 현이 알바하는데 갈 건데. 어? 네 커피 좋아하나? 야, 커피를 맛으로 먹니? 살려고 먹지. 아. 뭐야, 안 친하다더니. 와, 오랜만에 맞추니까 진짜 개빡세다. 물 어디 있어? 물 좀 들고 와줘. 야, 그거 올게. 올 때 선풍기도. 오케이. 오, 강희 연습 했나 봐? 당연하지. 지혁이가 잘 가르쳐줬어? 어? 역시 우리 동아리는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힘들지? 별로. 누나 기다렸어? 아니 뭐래, 땀 냄새나. 저쪽으로 꺼줘. 냄새는 무슨. 야 문지혁 빨리 와. 야 내 안 늦었지? 늦었거든. 빨리 가자. 너네 어디가? 별거하러 같이 갈래? 쟤 게임 안 해? 가자. 안녕. 쟤가 나보다 땀 더 흘렸거든? 오늘 오민이 형 안 오는데? 네. 다른 사람 기다려? 아니요. 근데 저 알아요? 오민이 형 친구 아니야?
저번에 같이 왔잖아. 네. 그래, 난 퇴근이라. 뭐야, 여기도 없고. 단톡은 또 왜 아무도 안 읽어? 나 오늘 강희한테 말했어? 어? 어, 그냥 PC방 간다고. 이게 은근 애매하단 말이지. 굳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다가도 말도 없이 우리끼리 논 거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미안해지잖아. 그런가? 강희는 지금 뭐 하는데? 같이 한잔하자고 부르자. 그럴래? 너 강희랑 놀아도 괜찮지? 넌 상관없는데. 강희한테 전화하면 해볼래? 집 바로 앞인데 뭐. 지금 집에 있을걸? 바로 술 사들고 들어가면 완전 반길듯? 가자. 뭐야? 어, 강희야, 어디 갔다 와? 아, 지혁이 알지? 우리 넷이서 같이 너네끼리 또 PC방 갔다 왔어? 어. 야, 우리 셋이 놀다 올 수도 있는 거지. 설마 또 삐졌냐? 야, 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셋이 놀다 올 수... 우리 셋? 우리 셋? 언제부터 너네 셋이 우리 셋이었는데? 저기 강희야,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잖아. 너네가 서운하게 해놓고 나보고 삐지지 말래? 지금까지 단톡 안 일십한 것도 너네고 자연스럽게 나 빼고 놀러 다닌 것도 너네야. 너희 나한테 한 번이라도 게임 가르쳐주겠다고 말해본 적 있어? 같이 해보자고 물어본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야, 너 뭘 그렇게 급발진하냐? 강희야, 둘이서 얘기할까? 됐어, 나 이제 할 말 없어. 다 했어. 아니야, 나랑 둘이서 얘기 좀 하자. 너네 얼른 가. 어? 어, 어. 강희야, 기분 상했다면 미안. 내는 그냥 니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애들이랑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였는데 방식이 좀 서툴렀는 것 같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강희야, 우리 뭐 잘못했어? 그걸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 아이가. 우와,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림프 골드야, 강희야. 안 먹어. 와서 냄새 맡아봐, 얼른. 냄새 맡고 정신 차려. 안 먹는다니까. 와서 빨리 먹어. 으이그, 이렇게 잘 먹을 거면서. 그래도 아까는. 알아, 너 서운한 거. 미안해, 진짜. 치치 뽕치치야, 우민영. 아니, 강희야. 누구보다 마음 넓은 강희야. 우리 내일부터 게임에 입문해볼까? 됐어, 나 잔비였거든. 엄마, 내가 우리 강희 잔도 안 채워주고 참. 아휴, 우민영 바보, 바보. 많이 먹어. 우리 우정 뽀에버야, 친구야. 아, 오글거리게 진짜. 건배 건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 애써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내 시야에서 얼쩡거리는 걸까? 야, 근데 다른 술 없냐? 누나. 응? 소개팅 어땠어요? 잘 됐어요? 소개팅? 아, 저번 주에? 네. 그냥 뭐 그랬어. 별로였구나, 상대방이. 그냥 그랬어. 아, 아쉬웠겠네요, 누나. 근데 왜 별로였어요? 어떤 점이? 처음부터 나가기 싫었어, 연하라고 해서. 네? 연하여서 애초에 싫었다고. 나 연하 싫어해. 뭐야, 그럼 저도 싫어요? 손님 나간다. 아직 대답 안 한 거예요, 누나? 아, 나 왜 아직 스무 살이야? 안 마시면 내가 먹는다? 그러던가, 돼지야. 저게 뒤질라고, 이씨. 너 어디 아파? 어? 어... 마음이?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쟨 알바만 하고 오면 저러더라. 설마. 에휴, 짝사랑도 다 요령껏 하는 건데. 애초에 싫대. 애초에 연하는 싫대. 원래 싫어하는데 연하. 그럼 애초에 포기하면 되겠네. 오, 그런 방법이? 이것들이 진짜 나 놀릴래? 재밌냐? 지금 사람 마음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구만. 갈기갈기 찢어지게 개그맨. 너 좀 비슷한데? 아이씨, 너네랑 얘기 안 해. 커피도 안 가져올 거야. 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나 진지하거든? 그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질러보던가. 뭐? 밥이라도 먹자고 던져보라고. 여태 너도 애매하게 굴지 않았나? 한번 딱 밥 먹자고 해봐. 싸움의 시작은 자고로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데서 따로 만나는 거야. 그래? 그런 거였어? 근데 밥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친한 사이면 그냥 먹기도 하잖아. 굳이 그런 의미 없어도. 친하긴 하지? 아씨, 귀여운 척은 다른 데서 하고. 밥이라. 밥디라라. 뭐하냐? 어? 아니야. 빰빰디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디라라.
누나. 여긴 웬일이야? 누나 보고 싶어서요. 야, 오늘은 진짜 큰맘 먹고 왔는데 혹시 밥 먹었어요? 밥? 나 수업 때문에 일찍 먹었는데. 지금 1시인데요? 미안, 너 얼른 밥 챙겨 먹어. 저 누나, 그럼 저녁 먹을래요? 아니다, 간식 먹으러 갈까요? 뭐라고?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커피가 좋아요,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커피? 갑자기? 우리 일하는 곳 말고 다른 데서 커피 마셔요, 누나. 뭐야, 방금 그거지. 스테이크가 좋아요, 초밥이 좋아요? 너가 박서준이야? 나한텐 누나가 한효주보다 이뻐요. 근데 오늘 진짜 안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나 진짜 연습하고 온 건데. 현아. 네? 누나가 정말 미안한데 진짜 바빠서 그래. 커피는 일하면서 마시면 되잖아, 그치? 그거랑 이거랑 다른데? 완전 다른 건데? 진짜 시간 못 내요? 누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바쁘다니까. 지금도 늦었어. 알겠어요. 미안해요, 누나. 귀찮게 굴어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그래, 알겠어. 나 먼저 가볼게. 밥 안 먹었지? 빨리야 빨리. 식기 전에 얼른 하나 먹어. 웬 피자야? 아까 나은 선배 왔었어. 이번에 취업했다고 사주시더라. 야, 불고기 정말. 빨리 먹어봐. 맛있겠다. 나 아까 밥도 먹고 교양 들었거든. 완전 배고파. 아이고, 야, 내가 그거 듣지 말자 했지? 막판에 학점 채우려다 이 꼴 났지 뭐. 뭐? 학점? 학점? 지금 누가 학점 소리 내었는가? 아니, 지금 누가 학점 소리 내었냔 말이야. 드디어 미쳤구나. 나? 그래, 미쳤다 미쳤어. 아휴, MT 때 먹고 남은 술 꽈방에 처박아놨다던데 어딨냐? 술 땡긴다 정말. 나은 선배는 제 좋겠다. 이번에 좋은 회사 취직했다던데. 나도 좋은 회사 아니어도 되니까 얼른 취업 좀. 아니, 야, 우리 공시 준비할 사람 있냐? 아니, 우리 1학년도 돌아갈 순 없나? 1학년? 좋지, 좋을 때지. 아, 늦으면 저러더라. 어디 가고 있어? 아직 안 오셨지?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쌍방 가시는데요. 그럼. 아, 어쩌죠? 어쩔 수 없죠. 아, 그럼 제가 수업이 늦어서. 아, 네. 도서관?
야, 이씨! 빨리 끄라! 이거 몇 번째 알람인지 아나? 아까 씻으러 가기 전부터 그러지 마. 푸르른 물이 위로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에어. 야, 너나 노래 좀 그만 불러. 존나 질려. 존나가 미로워. 지랄 난다. 뭐? 뭐 임마? 니 지금 우리 아유상님 노래 터다나? 아 진짜. 주야. 너 지금 안 일어나면 이거 창밖에 던진다. 형 죄송해요. 왜? 야, 어디야? 나 지금 일어났거든. 아씨, 빨리 꽈방으로 와봐. 간다가. 사랑을 때려준다 날아오르는 기분 so cool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얘들아 하나 잠 좀 자면 안 될까? 형 지금 아침인데요? 그래 아침 8시네 난 건강이고 좋겠다 공감. 그래 애초에 느긋한 낮잠 같은 거 기숙사에서 사치잖아. 야 오늘 기숙사 조신 뭐지? 조신 먹을 거 없다. 점심이 대박이지. 점심 뭔데? 마라탕! 아, 난 치킨 먹고 싶다니까. 그럼 두 개 다 시켜. 안 돼, 그거 너무 많아. 셋이면 몰라도. 아, 마라탕! 주연이는 왜 이럴 때 없어? 몰라,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비도 오는데. 그니까, 비 오면 마라탕 아니냐고. 아, 나 마라탕 안 땡긴다고. 마라탕 먹자, 빈녀. 아, 그냥 또 먹으면 안 되나? 마라탕에 소주. 생각만 해도 온몸이 거부하거든. 난 오늘 매운 거 안 땡긴다니까. 그럼 마라탕에 꼬바로우 같이 시키면 되잖아. 누가 꼬바로우 먹고 싶대? 난 치킨 먹고 싶다니까. 치킨은 닭, 꼬바로우는 돼지. 이 돼지야. 그래, 나 돼지다. 그러니까 돼지 말 듣지, 어? 형, 마라탕에 소주까지 먹으면 너 안 멈출 거잖아. 우리 내일 1교시거든. 내일 우리 휴강이야. 뭐? 뭔 소리야? 개소리야. 아 근데 진짜 필이 왔다니까? 너 알지? 나 이런 거 진짜 잘 맞추는 거. 진짜 말 안 통하네. 아 그니까 먹자 마라탕. 마라탕 아 마라탕 마라 마라 마라탕. 그냥 둘 다 먹지 마. 너 집에 가. 씨. 나한테 화냈어. 화낸 거 아니거든. 그럼 가위바위보 해. 그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심심해. 게임 영상 봐라. 거의 다 봤어. 에휴 이런만 바삭한 것들. 야 실전에 강해야지. 형도 그닥 뭐?
PC방 갈래요, 형? 현아, P방 가자. 아니, 지혁아, 밖에 못 봤냐? 보고네, 보고. 형, 혹시 우리 그거 남았을라나? 그거? 꺼내면 되나? 피하시는 기본이지. 우와, 형님 존경스러워요.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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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너 때문에 더 배고파 진짜. 가만히라도 있던가 좀. 가만히 있으면 배고픔이 더 잘 느껴진다고. 어? 야, 왔다.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존나 예뻐. 네? 아, 죄송해요. 생각만 한다는 게 말로 나와버렸네. 근데 누구세요? 저 아래층인데 좀 시끄러워가지고. 헐, 죄송해요.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어? 그 언니잖아? 저 알아요? 아, 아니요. 그게 학교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혹시 비동 카페? 네, 맞아요. 거기서 알바하는 거. 그럼 주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아, 근데 혹시 저녁 드셨어요? 대선배님, 잔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잔 따라드리지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나 되게 늙은이 같잖아. 그냥 언니, 언니라고 불러.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소리 듣기 좋네. 짜자. 네, 언니. 짠짠! 짠! 근데 언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언니도 알죠? 언니 이쁜 거. 주연이 놈이 반할만 하네. 응? 누구? 아니, 아니 제가 반할 것 같다고요. 언니 얼른 잠 받아요. 비었잖아. 그러게.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야, 근데 우리 현이 모르는 척 해야 돼? 친구인 거 말하면 좀 그런가? 둘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이는 일방적으로 그런 건데 괜히 불편해질걸? 그냥 말하지 말자. 웬일로 이런 쪽에 머리가 잘 들어간대? 술 마셨잖아. 적적하네. 그러게요. 우리 짠할까? 예.
아,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냐? 형, 응? 형 솔직하게, 형 잘생긴 거 스스로도 알죠? 우와, 내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형 연애도 많이 해봤죠? 맞다 맞다, 고백도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아, 뭐라는 거야? 아, 너네까지 이럴래? 왜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해봐요. 샤워하고 나왔을 때 거울 보고 감탄한 적 있다 없다? 야, 쉬워 진짜. 오. 있다. 오! 역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본인도 다 안다니까? 야, 장난이야 장난. 뭘 또 감탄을 해. 야, 사람 생긴 게 거기서 거기지. 가식쟁이. 그럼 연애는요? 응? 연애도 많이 해봤죠? 뭘 또 많이 해. 에이, 나 별로 안 해봤어. 가식쟁이. 야, 정말이라니까. 야, 나도 딱 한 번 해봤다, 딱 한 번. 오, 순정파. 아, 얘들이랑 뭐 말을 못하겠네. 근데 왜 한 번 이후로 안 해요? 얼굴 아깝게. 설마 아직도 그녀를 못 잊는 중? 야, 술 더 없냐? 누구세요? 승장입니다. 오늘 기숙사 점검 있는데. 와, 오늘이었어요? 와, 우리 술 진짜 여기 망했다. 형, 걸로 하셨는데 잘 됐네요. 야, 농담이 나와 지금? 야, 빨리 쳐, 빨리 쳐. 야, 일단 막다 쳐. 아, 500만 원까지 뭐야? 내가 다음 학기에 꼭 자취한다. 진짜. 703호 문 안 열어요? 제가 엽니다.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언제 사귀자고 할 거예요? 뭐? 다 기억났으면서. 아, 큰일 났네. 찾으려는데요. 뭐야, 언제 출근했어? 일하러 온 거 아닌데 지금? 그럼? 책 찾으러 왔어요. 근데 너무 안 보여서. 제목이 뭔데? 시작은 키스요. 뭐? 시작은 키스요. 키스. 키스 몰라요? 키슈. 왜요? 문제 있어요? 무슨 책 제목이 그래? 피하시겠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또 뭐? 원래 좀 해피한 성격이에요? 이쁘피? 엔트제? 뭐지? 너 그런 거 맹신해? MBTI는 사이언스라고요. 그거 잘 모르겠던데.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모르는 척 피할 건데. 피한다고 어떤 일이 돼요? 입술이 이미 닿았는데. 야, 아, 조용히 해. 너 강의실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 입술이니 뭐니 키스 뭐 그런 거. 아직 키스라고 말 안 했는데요. 야, 선배가 사귀자고 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아, 도대체 왜?
내가 사귀자고 하면 선배가 나 찰 거잖아요. 그니까 선배 입에서 사귀자는 말이 나와야죠. 빨리 하는 게 좋을걸? 우리 오늘 조별 모임 있는 거 알죠? 넘어가는 게 어딨어요? 혹시 키스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하긴 외국에서는 인사니까 그냥. 보기보다 할리우드 마인드네요 선배. 야, 왜요? 자꾸 그러면 재밌냐? 재미없어요. 나 진지한 거 안 보여요? 난 키스했으면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고요. 어디가요? 듣기 싫어서 그런다. 왜? 아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입술도 안 닿았거든? 아 몰라. 아, 조별이가 뭐고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갈 거야. 삐졌어요?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삐진 게 아니라 화난 거거든. 아 그럼 언제 풀릴 건데요? 언제 풀리냐니? 화 언제 풀릴 예정이냐고요. 그건 말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사람 두고 가는 마담이 예의 없어. 그럼 너는 예의가 있어서 그랬냐? 아 몰라 몰라. 아 됐고 너 이런 거 그만해 진짜. 뭐 언제 풀리기는 무슨. 네가 이런 거 안 하면 풀리겠지.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 너. 고백은 뭐고 키스는 또 뭐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야, 언제 그런 대단한 짓을 한 거야? 아니다. 뭐? 또 안 봐도 뻔하지 뭐. 나 같아도 거절하겠다. 내가 뭐 어때서? 뭐 어떤데? 예쁘잖아. 그것도 겁나 매력적이게. 아니 넌 왜 기가 안 죽어? 죽었어 충분히.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말을 하다 말어. 계속해봐. 야, 너 초딩 때 포켓몬 안 봤냐? 뭔 갑자기 포켓몬 얘기야. 애들이 포켓몬 잡을 때 어떻게 하디? 어? 처음부터 몬스터볼을 던지지 않아. 왜? 갑자기 잡으려 하면 그럼? 길들여야지. 친해지면서. 아니 그니까 우선 친밀감을. 길들여? 아니 또 뭔 이상한 부분에서 고쳐? 아 몬스터볼로 한 번에 확 잡아버리고 싶은데. 로켓단이 따로 없다 진짜. 안녕.
아, 누선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피하는 거야? 피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야. 너도 늦었지 않아? 우리가 지금 같은 수업이면? 그럼 뛰어야지. 넌 어 뛰어. 싫은데? 같이 뛰고 싶은데?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야, 너 맘대로 할래? 어? 넌 맨날 너 맘대로 했잖아. 아, 힘들어. 근데 출석 너 이름 이미 지난 거 알아? 뭐? 정씨는 아직 멀었는데 이씨가 여섯 명이라서 넌 지각이야. 씨. 아! 아! 어, 저런 걸 어쩌다 사겠지 내가? 야, 설광이. 어? 잘 지냈나? 뭐라고? 아, 아니다. 그날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신경 쓰여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별로라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 맞나? 응, 맞아. 아, 왜 이리 어색하노? 내 혼자 어색하나 지금? 어색해. 어색해, 어색해. 버스는 왜 이렇게 하나? 아, 맞다, 강희야. 응? 혹시. 혹시? 그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PC방 갈래? 다음에. PC방? 같이 게임하러 가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도 내가 셋 중에 제일 잘한다. 네가 가르쳐 주겠다고? 어. 아니 뭐 싫으면 거절해도 괜찮다. 지금 꼭 답해야 해? 어? 아니? 아니. 그래, 생각해 볼게. 어, 알겠다. 안 춥나? 응, 날씨 완전 따뜻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
아이 너무 추워 보인다 얘가. 보는 내가 다 춥다. 어? 버스 올 때까지만 그렇게 있어라. 날은 따셔도 바람은 부네. 그치? 뭐야 나 안 춥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 치마 잡아당기지나 말든가. 뭔 상관이래. 너 오지랖 뿌렸나? 대박 오지랖. 김치가 짱이라니까. 뭔가 좀 자주 가. 나 이거 없이 라면 못 먹겠어. 야 들고 오다가 팔 빠지는 줄 알았거든. 그래도 맛있잖아. 아 이제 좀 해장된다. 도대체 어제 술을 얼마나 더 마신 거야? 너 나 가고 나서 또 현이랑 더 마셨지? 야 말도 말아. 너가 짝사랑러들의 마음을 알아? 응? 가슴 절절한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 술이 최고지. 몰라 몰라. 나는 모쏠의 연애 고자라서 그런 거 모르겠다. 하긴 넌 애초에 사랑세포가 없잖아. 아 또 술 땡기게 하네. 마실까? 너 더 들어갈 수 있겠어? 해장은 해장술이 최고라며 네가. 아 그치? 소주? 맥주? 뭐 가져오지? 아 둘 다 가져와서 소맥 말까? 간만에? 콜콜콜. 뭐지? 이거 못 보던 옷인데? 어? 뭐가? 누가 봐도 새 옷은 아닌 것 같다? 야 또라이야 냄새는 왜 맡아? 아무리 빨아도 이 옷 주인 냄새는 늘 배겨있거든. 맞네, 맞아. 이거 남자다. 뭐야? 코난이세요? 어떤 놈 거야? 아, 온 놈이냐니까? 걔, 문지혁. 헐. 헐은 무슨. 언제 줬어? 어쩌다 줬어? 무슨 의미로? 어떤 연스? 아니. 그냥 버스 기다리는데 치마 덮으라고 준 거야. 아, 끝났네. 뭐가 끝나? 넌 안 느껴졌어? 지혁이의 마음이? 마음은 무슨. 걔 원래 오지랖 잘 부리잖아. 아니야, 이건 다른 불이야. 뭐가 다른 건데? 너도 참, 뭘 이런 걸로. 이런 거라니, 이런 거라니. 이런 게 그런 게 되고, 그런 게 대단한 게 되는 거거든. 강이야. 넌 어때, 지혁이?
야, 문지야, 그것 좀 벗어봐. 어? 이거? 응. 너 지금 덥잖아. 벗을 거 아니야? 아. 아, 동작 또 안 맞네. 야, 안 벗을 거야? 어. 자보고 다락해라. 싫어. 얘 담배 냄새 쩐단 말이야. 야, 나도 싫거든. 나 담배 피고 올게. 어, 나는 후드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내 티 입었어. 너 덮고 있어. 강희, 나 완전 심쿵. 심쿵은 무슨. 어, 우리 좀 이따 다시 연습할 거지? 나 물 좀 사올게. 얼마 안 들어. 오, 강희. 나 완전 심쿵. 강희야, 같이 가자. 그러던가. 자. 뭐 입으라고? 네 지금 반팔이다 아이가. 내 나 안에 긴팔 입었거든. 땀 식으면 감기 걸린다 아이가. 그니까 갔다 올 때까지만 걸치라. 괜찮은데? 나 몸에 열 많아서. 그래도 건물 밖엔 추울걸? 진짜 더워서 벗은 거라니까? 맞나? 응, 맞아. 아, 안 입고 있을 거면 줘보던가. 됐지? 넌 무슨 애가 나만 보면 뭘 입히려 들어? 자꾸? 그야 뭐 보는 사람이 추워 보이니까. 뭐래. 같이 가! 야! 어? 너도 저 아파트 살아? 어. 그럼 같이 걸어가. 뒤에서 그러지 말고. 나 쫓아오는 줄 알았네. 어?
너 우리 반이잖아, 아니야? 맞는데? 그 순간 난 드디어 알게 되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도, 첫사랑이란 단어도. 아, 이런 거구나. 야, 너 그러다 날라가. 신경 꺼. 야, 깜짝 놀랬잖아. 존나 멋있지. 아니, 야, 너 술 마셔봤어? 뭐? 하, 진짜 먹어본 적도 없는 술이 다 땡긴다. 기성적이 좀 처참하긴 하지. 뭐래,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아닌데? 이번에 완전 올랐는데? 뭐야, 이 배신자야. 재수없어. 그러게, 공부하라고 할 때 좀 하지 그랬어. 아, 됐어, 이미 지나간 거. 그건 그거고, 너 저기 저쪽에 아파트 뒤에 빌라 많은 곳 알지? 갑자기 거기 왜? 거기에 편의점 말고 슈퍼 있잖아, 할아버지 혼자 있는. 애들이 그러는데 거기 민증 검사 안 한대. 설마 너 지금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갔다 오게 하자. 어때? 소주? 맥주? 너 그러려고 야단째자고 한 거야? 그럼 너랑 나랑 소꿉장난이라도 하자고. 집에 들어가서 곱게 잠이나 자라, 어? 쫄보 새끼, 이런 것도 다 추억이거든? 내가 쫄보면 넌 범죄자거든? 미성년자가 술 타령이나 하고. 잘한다. 그 할아버지는 무슨 죄냐? 씨, 친구가 힘들다는데 잔소리나 하고. 아, 알았어, 술 먹어, 먹자. 진짜? 대신 술 사오는 거 말고. 아, 진짜 반대들 기분 혼나는데. 아씨,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어떻게 나를 잡아도, 응? 뭔데? 집에 뭐 대단한 거라도 있어? 아, 나 본 것 같아. 너희 아버지 장식장에 있는 거? 우리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너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간 거 알고 하는 소리지? 너가 말해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있지.
그래? 그럼 고백해. 고백해봐. 어? 아니야. 왜? 왜 못해? 남자가 말이야. 고백 정도는 뭐 같은 대학 붙으면 하라고. 참나. 그냥 하라고 할 때 하지.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그냥 지금 하라니까. 지금 하라고?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어? 취했네, 너. 아.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 일찍도 말해준다, 어? 혼자 가버리니까 좋아? 좋기는. 내가 놀러 가냐? 공부하러 가지. 좋지 그럼. 영국이면 나중에 리버풀 경기도 직접 볼 수 있겠네. 나 리버풀 안 좋아해. 어? 네가 좋아하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아씨, 진짜 말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지마. 하지마. 뭐?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그냥. 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뭐? 아니야, 그냥 둘 다 모르는 걸로 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말 아니야. 조심히 가. 진짜 아무 말 아니야? 아닐 텐데. 적어도 난 아닌데. 그냥 가. 얼른. 병신. 알고 있었다.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차라리 말이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았을까 싶기도 해서. 뭐야? 안녕하세요 누나. 너 지금 알바 시간 아닌데?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세요. 또 그런다. 뭐 손가락 좀 치워줄래? 아니, 커피 생각이 났다고요. 누나 말고 커피. 누나 생각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마셔. 나 뚫리겠다.
누나는 커피 안 마셔요? 조금 이따 마실 거야. 지금 마시지. 손님도 없는데. 그럴까? 제가 내려드릴까요? 내가 할게. 마시다가 체해본 적은 없는데 손 따드려요? 말이나 못하면. 같이 커피 마셔줘서 고마워요 누나. 뭐? 우리 오늘 커피 같이 마신 거예요? 그쵸? 너 출근 시간까지 15분 남았어. 얼른 일어나. 와 누나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엄연히 출근 시간 아는데 15분 전부터 앞치마나 입으라고. 야. 잘 마셨어요, 누나. 다음엔 제가 커피 살게요. 아니.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요. 다른 데서 커피 사게 해줘요, 누나. 적어도 표현은 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근데 설마 이번에도 후회하게 될까?